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1열 새들 브라운 컬러, 아트 포켓,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통로석 요트 바닥, 그리고 상부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렇게 둘, 그리고 후석에는 싱킹 시트 유지, 9인승 그대로 유지한 차량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9인승 유지만 해도 승용차보다 훨씬 더 편안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는 주제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겨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이렇게 출고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외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늘 설명드립니다만 하이루프 디자인이 자세히 보시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전혀 다릅니다. 자, 일반인들은 아 똑같은 하이리무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조 제동 등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오늘의 주제. 자, 이렇게만 타도 카니발 본연의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다뤄보겠습니다. 자, 1열 쪽 동일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을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두 다 수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1열 쪽에 도어 트림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5달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이렇게 쿠션이 30mm 이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컬팅 자수 디자인 아트원 고유의 자수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뭐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에도 훨씬 더 피로감을 줄일 수가 있어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 쪽에는 동승사의 재미거리죠. 이렇게 12.5인치 터층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은 그대로 순정 상태 유지를 했고요. 자, 바닥 쪽에는 늘 동일합니다. 1열과 트렁크 쪽 컬팅 자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론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코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컬러와 한 번쯤 비교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밟고 또 올라가면은 바닥에는 이렇게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컬러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모두 선택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열 통로석 그리고 이렇게 후석으로 이어집니다. 즉 후석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매트를 깔지 않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뉴티크 요트 바닥만 깔면 청결 유지, 그리고 미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깔끔하게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 이렇게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약간의 버킷이 추가됐죠. 2열 승차자도 장거리 운전 시 훨씬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쪽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컬러, 원단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정말이지 햇볕 차단 효과, 열기 한기, 심지어는 프라이버시 효과까지도 톡톡히 볼 수 있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했죠.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본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시동을 켜지 않고 촬영 중입니다.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즉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20A 그리고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들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좋다 나쁘다가 아닌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드렸고 현재 앰비언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무시동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진 에어컨 바람, 정말이지 여름에는 아주 유용한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평탄함의 요트 바닥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합니다. 뭐 요즘에 공간 레일이라든가 레일을 연장해서 뒤로 뺀다든가 뭐 여러 가지 3세대 때는 있었는데 4세대 때는 그런 작업 그렇게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왜냐 이렇게 순정 상태로 타도 훨씬 넓은 공간 충분합니다. 후석에 승차하는 사람들 큰 불편 없으니 그렇게 레일 개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비춰보고 후석 쪽에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후석의 하이루프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자세히 보면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신형 기아 로그,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됩니다. 0422-8275-7 로고는 아트원 분점 전화번호고요. 언제든지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전에 이렇게 기아에서 지급품, 털이개, 그리고 매트까지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춥니다. 상부 쪽에는 이중 구조 현유콘 블라인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특히 개방 시에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는 것이 아트원 현유콘 블라인드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싱킹 시트 유지, 즉 둘둘둘 3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체적으로 새들 브라운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정도만 해서 탄다고 해도 아마도 벤츠 혹은 고급 세단의 뒷좌석의 3인승 시트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죠. 장거리 운행할 때 아이들 셋이 뒷자리에 탔는데 정말이지 곡소리 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둘둘 독립 시트로 유지하고 장거리 갈 때는 각각의 독립 시트, 원하는 시트 포지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행이 더 편하고 즐겁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둘둘둘 3 9인승 순정 시트 유지를 하고 출고되는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내역 등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고 잘 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 보답을 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보면은 충분히 구입 전 한 번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날씨 나름 포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자 이렇게만 해서 타도 아주 좋은 카니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